연애는 할 수는 있어도, 네. 남자, 그러니까 결혼, 이런 환상을 좀 뺐으면 좋겠어. 그럼 저 결혼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사는데. 이름? 나이. 이렇게 어려? 네가 조숙하구나. 아, 그래 보이네요. 속이 꽉 찼네. 조숙해. 응? 자, 생일은? 부모가 둘이야? 네, 맞아요. 아버지, 엄마? 엄마? 엄마가 네가 새엄마예요. 네. 사주의 이 팔자에 보면 너는 외로움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일적으로는 네가 다방면하게 야무지게 하는 게 있어, 똑순이처럼. 네. 단, 네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인간들한테 네가 기대려고 하면 안 돼. 아, 안 돼요? 부모든 동기간이든 남편이든 남자친구도. 왜? 너는 항상 처음은 좋아도 끝이 흐릴 수가 있고, 쉽게 말하면 10번 중 6번은 네가 배신 배반이 제가 받는 거예요? 많아. 상처가 많지. 아마 지금도 네가 학창시절에 친구들 관계에 좀 그런 대립이 좀 많았을 거야. 네, 맞아요. 네가 해주고도 어떤 네가 정말 다급할 때는 받지 못하고 의리의 배반, 배신 같은 게좀 있었을 거야. 또한 가지, 남자를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뭔 일이에요? 연애는 할 수는 있어도 네. 남자, 그러니까 결혼, 이런 환상을 좀 뺐으면 좋겠어. 그럼 저 결혼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결혼을 조금 늦게 해야 돼. 누가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 네. 팔자에 이혼수가 있어, 엄마 아빠처럼.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찜찜함이 있어. 그래서 진짜요? 늦게 시집을 가고, 선생님이 연애는 해. 이렇게 이쁜데. 선생님이 봤을 때 한참 지금 꽃다운 나이에, 뭐 젊은 나이, 네가 지금 피크인데 연애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단한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희생을, 네 거를 다 바치고 네걸 포기하는 거는 선생님 말리고 싶어. 인생의 기회는 몇 번이라고 그래? 세 번. 그런 말 들어봤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절망도 아주 아픔, 뭐 일상생활에 조금 힘들었고 구설당하고 이런 게 말고, 정말 나한테 인생을 살면서 절망할 때가 세 번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무래도 네가 40줄이면 조금 선생님 봤을 때는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인지가 됐죠? 궁금한 거. 궁금한 사실 그 여쭤보려고 온 건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새어머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제 새어머니가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복 동생, 네. 제가 아빠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데리고 오신 거야? 아니면 아빠하고 같이 난 거야? 아, 어머니가 데리고 오신 5살 딸 동생이 있는데요. 같이 살면서 좀 제가 이제 새어머니랑도 좀 사이가 아직 안 친하고, 전 아직 엄마 생각도 너무 많이 나는데, 이제 동생도 좀 믿고 해서 제가 한 번씩 이제 막좀 몰래 때리고 꼬집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좀 말을 할줄 알게 되니까 이제 엄마한테 그걸 이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 그래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동생한테 제가 해코지한 걸또 이제 알게 되셔서 좀더 사이가 대면대면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취직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저한테 조금씩 나가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직장도 좀 멀지 않느냐,
너가 이제 좀 자립을 해야 좀 앞으로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권유를 하시거든요. 또 저는 아직 제가 나갈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좀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맞는지도 항상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빠라도 저한테 좀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도 제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 살아야 하는 게 맞는지 네가 나와서 살아야 부모하고도 어떤 이런 대립이 좀 원만하게 갈 수가 있고 또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문제점이 없어. 거기에 동생과 너와의 어떤 관계가 네.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고 네. 너만이 생각하는 부분이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빠도 이래서 나한테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너만이 삐뚤어진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커리어우먼 같은 그런 여성인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거를 더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어. 단단하게? 더 크게 더 너의 재능을 더 발휘를 했으면 좋겠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서 너의 앞으로 네가 조금 대기만성을 할 수 있는 커다란 너의 계획을 잘 잡고 거기에 돌진을 하고 네가 그러나 네가 조금 비포장도로 같은 인생을 좀 살더라도 상처는 받지 말고 네. 한 가지에 네가 취미활동을 좀 가져서 이거를 털 수 있는 너의 돌파구를 좀 찾아야 돼. 제 스스로 이제 좀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되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우리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네. 귀향이면 이제 나중에는 조금 네가 더 자립을 잡아놓고 답답할 때는 한 번씩 전보는 거 좋아. 10년에 한 번씩. 그리고 네가 정말 이 기로에 이거 내가 못 풀겠다 그럴 때는 선생님들한테 의논 한번 해서 이렇게 네가 해결점을 찾는 건 좋은데 네. 이렇게 네가 작은 거에 막 너의 감정 기복을 정리를 못해서 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거는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아직은 이 세상 만사를 네가 많이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받아들이는 게 네가 이상하게 받아들일까봐 선생님은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너한테 무당님들 신기가 있으니 어째라 그때라 뭐해라 하다 보면 네가 더 헷갈릴 수 있고 네 인생에 더 비참함에 더 비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당분간은 일에 몰두하고 네.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를 하고 예약을 잡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 네 이름을 연주 이름을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하면 선생님이 기억할 테니까 열심히 좀 해봐. 집에서 나와서 사는 건 선생님 강추해. 알았지?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제가 지금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거야 그런 거 맞아 뭔데. 그것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니까 이것도 제 사주랑 연관돼서 괜찮은 거지 그럼 괜찮은 사람 직업인가? 상대하는 직업이잖아 사람 상대하고 여러 사람 만나잖아 너한테 안 맞지 않아 어쨌든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 아니냐 응?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매여 있는 것보다 지금 이제 나이가 안 되니까 직장에 어떻게 보면 신참 아니니? 네, 맞아요. 스타트 끊는 거니까 경험을 쌓아. 경험 쌓고 선생님 봤을 때는 네가 30대 가면은 이 코디네이터를 안 하고 다른 걸 할 것 같아. 이 직장이 안 맞지는 않으니까 이 직장에 열심히 해가면서 너를 조금 아까 지금 기반을 닦으라고 그랬잖아. 네. 그렇게 단단하게 해놓으면 선생님 봤을 때는 앞으로 대성할 수 있어. 힘들지만. 알았지? 대성. 감사합니다. 그래. 또 궁금한 거 있어?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